시장에 노출된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을 상대로 특별검사에 착수했습니다. 남자분끼리 또 앉으시면 안 돼요. 떨어져 앉으세요. 가운데로 신거사님 그쪽으로 바꾸세요. 그 옆에 양윤희 보살님과 같이. 그렇게 바꾸세요. 자, 여러분 지난 2주 동안도 행복하셨죠? 네. 네. 그럼 오늘도 우리가 행복창조도를 한번 외치고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들 잘 모르실 테니까 제가 행복도 하면은 여러분들은 내 작품이고 그렇게 하시고 또 불행도 하면은 내 작품이다라고 큰 목소리로 하시면 됩니다. 자, 행복도 내 작품이고 불행도 내 작품이다. 행복도 소리보다 불행도 소리가 왜 크게 나와요? 불행하신 분이 그렇게 많으신가? 다시 한번 더 해서 행복도를 더 크게 하세요. 자, 행복도 내 작품이고 불행도 내 작품이다. 자, 오늘은 전번에 예고했던 대로 쉬어야 행복해입니다. 미세 행복에 묻다라라는 주제로 앞으로 90분 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을 수요일 행복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3차 힐링 법회 때 문제를 하나 내드렸죠. 그 문제가 뭐였습니까? 다 기억하고 계시네. 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라는 질문을 제가 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치신 분은 오늘 또 새로운 책이 또 왔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국가에게 배운 마음 치료 이야기, 당신의 변한 마음에 대한 정신의학 지침서, 정신과 전문의 전현수 박사가 쓴 건데 유명한 분입니다. 요 베스트셀러거든요. 그래서 오늘 답을 맞추신 분은 문제가 찾고 나가거든요. 저희 선물 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쓴 책도 있어요. 여기 스님은 자녀 수업이라고 이 책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알아오셨죠? 네. 자, 알아오신 분하고 대답을 많이 하시는데 자, 대답 발표해보세요. 가장 중요한 사람 바로 나 자신. 나 자신. 또?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저 자신도 스스로 당신이 나를 제외한 당신들. 그다음에 또? 네. 내 자신. 내 자신. 내 자신. 내 자신이 압도적으로 자, 내 자신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들어보세요. 그다음 저 포괄적으로 말은 당신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보세요. 이것도 꽤 많네. 자, 그러면 옆에 사람이라고. 외롭게 혼자네. 아, 그런데 나 자신이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가장 많았죠. 그 다음에 나를 이렇게 중심해서 당신들, 포괄적인 당신들이 가장 중요시한 분이 두 번째로 많았고, 바로 옆에 사람이라고 하는데 출가를 두 번 했다고 하는데, 첫 출가를 했을 텐데요. 첫 출가를 하고 다시 이제 환소해가지고 다시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인데, 그 당시 제가 그 심한 우울증과 그 다음에 연쇄주의와 그 다음에 알코올, 술에 빠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들을 몇 분을 찾아뵙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서 아픈데 마음도 힘듭니다. 그래서 고통을 털어놓고 잠을 끊는데 그 교수님들이 어땠는지 아세요? 어떻게 했겠어요? 저한테? 제가 말하니까 그때가 70년대 말이었는데 놀랍게도 제가 그렇게 존경하고 따랐던 그 교수님들이 어느 한 분도 저 그 아픔을 또 저 고통을 심각하게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서 이해해 주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교수님은 저한테 우울증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마음감이네. 마음을 굳게 먹고 한번 힘을 내보게. 이렇게 그 우울증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감이기 때문에 감기이기 때문에 힘을 내면은 괜찮을 거라는 식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교수님이 그 순간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어요. 당신이 한번 그렇게 우울증 알아봐라. 그 말이 나오나. 그러고 그 교수님은 자 힘을 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때 죽지 않은 삶에 힘을 내고 있었거든요. 어떻게든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온갖 힘을 다 내고 있는데 저보다 더 힘을 더 내라고 그래요. 그 지방에 있는 그 교수님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힘내라고 죽어버려요. 그렇죠. 자기는 힘 죽게 하는 사람이고 힘을 내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 힘을 더 내라고 그러면 마치 그 사람이 나약하게 힘을 안 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저는 그 교수가 죽이고 싶었어요. 정말. 그러면서 당신이 한번 그렇게 한번 알아봐라. 과연 그런 말이 나오는가. 그 교수 말은 결국 내가 나약하다 이야기인데 나는 그것이 아닌데 나는 죽게 하는 사람이 하고 있는데 그래 참 그 제가 너무 그때 그 상처를 크게 받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잘 찾아뵙지도 않고 정년 퇴임을 얼마 남기지도 않은 그 노 교수님을 마지막으로 찾아뵙었어요. 거기서도 답이 안 나오면 저는 이렇게 대학을 그만둘
뭐 다시 산으로 들어가야겠다 라는 생각도 좀 하고 아니면 죽어야겠다 정말로 사실은 다시 산으로 간다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산에 갔다 한번 왔기 때문에 환수원으로 또 바로 충전도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죽으려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평소에 잘 찾아뵙지도 않은 교수님이었는데 다른 교수님들이 회의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불구하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등을 톡톡하게 해주시면서 자네 고통이 충분히 잘 전달되어 오네. 얼마나 힘든가. 우리 틈다는 대로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함께 길을 찾아보세요. 라고 그러면서 제 등을 톡톡 두드려주시더라고요. 제가 참 그 눈물이 말라버렸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그때 제가 처음으로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참 소중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과 함께 제 삶도 누군가에게는 참으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느꼈었습니다. 이런 힐링 법회를 진행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그 노 교수님이 저를 중요한 사람을 인정해주고 제 말을 끝까지 그 꾀죄죄한 장발머리에 청바지 입고 전날 먹은 술이 들깬 냄새를 풍기면서도 말하고 있는 제 말을 끝까지 저를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제 말씀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저를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아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런 힐링 법회를 진행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제 은사님한테 그 노 교수님한테 저를 잊게 했으니까 박수 한번 쳐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이야기에서 주는 교훈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응? 그 교수님께서 저를 다른 교수님처럼 앞에 있는 사람을 바로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을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그 일개 학생이 술냄새 펄펄 풍기면서 와 있는데 그 말을 끝까지 그 신세탈을 하고 있는 말을 들어주셨겠어요? 다른 교수님들은 하나도 안 들어주셨어요. 왜? 하찮은 학생이 왔기 때문에 당신들은 교수고 나는 깨져진 학생이고 그것도 술냄새 풍기고 다른 교수님들은 하나도 안 들어줬어요. 근데 그 노 교수님은 저를 만난 순간에 가장 그 다른 교수들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소중한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고 저를 대해주시고 저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저를 인정해 주신 거잖아요. 그분이 저를 소중하게 생각해 주셨잖아요.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해 주셨잖아요. 모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부부간에 일어나는 갈등도요. 여기 부부간의 문제도 많이 있으실 거고 그러실 텐데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선 예를 들기 쉽게 부부 문제로 하겠습니다. 부부간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도 깊이 들여다보면 부부간에 서로 상대방을 더 이상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일어납니다. 자, 자기 아까 저 우리 보살님 옆에 분이라고 그랬는데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산다면 부부간의 갈등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죠. 남편은 부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인정해주고 또 아내는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더라도 배우자와 함께 있을 때는 남편 혹은 아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중요한 사람 것처럼 느끼게 그 교수님이 저한테 그렇게 느낌을 줬듯이 만들어준다면 이혼 전문 변호사들은 다 굶어죽여야 됩니다. 이혼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응? 또 가정 파탄도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마 여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잘 아는 분 하나는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보험회사 FC인데요. 10년 연속 보험왕을 차지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10년 동안 보험왕을 차지했던 비결 역시 바로 지금 자기 앞에 있는 그분을 가장 이 세상에서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느끼도록 내가 당신을 이 세상에서 이 순간을 가장
참 중요한 사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그것을 느끼도록 그렇게 만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이 세상에 막 머리 토덜토덜 해갖고 지난 겨울에 돈이 많이 들었을 거라고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정수기하고 연수기를 설치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자리에 지금 그 정수기 판매회사, 제작 판매업을 소개해주는 그 보살님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겨울에 이제 그 올릴 수가 없어가지고, 저 경기가 올라와야 되는데 올릴 수가 없어가지고, 잠시 유보가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우물문들에서 잠시 그 설치가 잠깐 이렇게 유보가 됐었는데, 그 정수기하고 연수기를 설치한다고 했을 때는, 정말 간으로도 빼줄 것처럼, 간혹 생겨도 빼줄 것처럼 그렇게 친절하고 싹싹하던 그 여자 판매원이 정수기하고 연수기 판매, 설치가 약간 고려되었다 보니까 혼의 목소리가 팍 바뀌면서 또 소화하는 감정을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목소리가. 또 그거 한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친절하고 싹싹했어요. 그냥 막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근데 그냥 잠시 유보됐다고 그러니까 하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고 잠시 유보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화 한 통도 안 와요. 그 뒤로 한 번이라도 와봤으면 좋겠는데. 예. 네. 그러니까 그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 네, 제가 아무리 중이지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정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 판매원은 저를 중기나 고객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영업 대상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네. 네. 혹시 또 제가 그때 그렇게 한 것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전화를 했으면 제가 설치할 텐데. 사실 이제 지금은 원래대로 다시 정수기고 뭐 연수기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났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그 여자 판매원을 통해서는 호식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만희에서 잠깐 유보됐다 했더니 그 양반이 그래요. 그리고 제가 참 중요한 사람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정수기를 그것만 설치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몇 대나 더 설치할 거거든요. 정수기, 연수기. 그것도 비대도 설치할 거고 지금 계속 지어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큰 잠재 고객을 한 최소한도 몇 대는 정수기, 연수기 5대 이상은 팔 것이고 비대도 이제 분석감마다 다 할 건데 해우소마다 아이? 아 이러다가 꼭 이렇게 저 고양이 들통난다니까. 아 나 참. 아무튼 그 큰 잠재 고객을 뭐 자기 앉아서 장사할 수 있는 것이네 놓친 거거든요. 이런 예만 보아도 우리가 현실 생활에서 지금 바로 자기 앞에 혹은 저 보살처럼 옆에. 근데 옆보다는 앞이 좋겠죠. 옆에는 이렇게 쳐다봐야 되면 앞에 놓고 둘이 쳐다보니까 눈이 마주치니까. 이? 그래도 보살님 상 드릴게요. 근데 전부로 한번 받아가실 것 같은데? 아니요. 안 그랬습니까? 네. 아니, 근데 많이 받아갈수록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지금 자기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인가. 그게 느껴지죠? 네. 네. 그렇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네. 또 내가 그렇게 해주면 상대방도 어떻게 할까요? 상대방도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상대방으로.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그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러면 모든 인간관계에서 지금 바로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고 또 상대방이 그것을 느끼게 할 수 있을까요? 응? 진심, 관심, 배려, 존중, 예, 정, 또 공감, 응, 친절, 예, 친절, 공감해줘, 공감, 어, 공감, 또 친절, 경청해줘, 친절, 경청, 그래요. 근데 거의 다 나왔네. 근데 제가 원하는 답은 자비입니다. 자비, 자비와 연민입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이 다 이 속에 들어갑니다. 자비라는 말 속에 다 들어갑니다. 자기 욕심과 이의심을 버리고 깊은 연민과
자비심과 배려와 보살핌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때 바로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고 상대방 역시 그것을 느끼고 여러분을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줍니다. 자비의 마음은 상대방은 물론 자기 자신에게도 삶의 에너지와 활력과 가족. 그럼 결혼하는 사람 가족이 있을까? 엄마, 아버지, 뭐 그렇다 하고 또 부모. 누구? 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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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 네, 또. 직장 동료. 직장 동료. 또 친구. 시시각각으로 만나는 사람. 시시각각으로 만나는 사람. 만나는 사람. 또 여기서는 또 묘하게 나를 피해가네. 여기서 또 묘하게 나를 피해가. 가장 많이 만나고 사는 사람이 자기요. 나요, 나. 그잖아요. 옆에 사람은 저부터 헤어지면 못 만나. 바로 저녁에 헤어지고 나면은. 근데 나는 하루 종일 나를 만나고 있거든. 거울을 봐도 나 있고, 화장실 가서 오고, 화장실도 나 있고, 세수할도 나 있고. 자, 봅시다. 왜 난지. 아침에 가장, 아침에 잠자리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자각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죠. 또 잠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잠잘 때 자각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죠. 나죠. 봐봐. 시작도 나고 끝도 나요. 여기서는 똑같으면 다 나 하던 말은 또 여기서는 한 사람도 나라는 말을 없네. 됐어? 내가 안 들었어. 못 들었어. 하려면 크게 해야 돼. 이제 저 보살님은 좀 목소리를 크게 하는 연습을 해갖고 자신감이 좀 부족한 것 같구만. 부끄러운구만. 그래도 내가 당첨했다고 내가 한번 드릴게. 그래도 네. 아, 오늘 처음 오셨어요? 아, 얼굴이 처음 보는 얼굴이어서. 안에서 수업을 해야 2층에서 수업 해야 되는데 뭔 수업? 네? 상담심리학 상담심리학 그 아침에 잠자리에서 딱 일어날 때도 이렇게 한번 속삭여 보세요. 나 한번, 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아침에 딱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나야 나야 오늘도 정말 상쾌한 아침이구나 정말 상쾌한 아침이구나 오늘 하루도 우리 한번 멋지게 보내보자. 우리 한번 멋지게 보내보자. 이렇게 한번 속삭여 보세요. 기분 좋겠죠? 네. 이 나라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 말 한마디만 속삭여도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그것도 저녁에 잠자리 들 때도 이렇게 한번 속삭여 보세요. 저를 한번 따라 해보세요. 나야. 오늘 하루도. 고생 참 많았다. 네가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야. 우리 오늘 한번 멋지게 오늘도 한번 지내보자. 우리가 멋지게 한번 이 일도 해보자. 또 스스로에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훨씬 하는 일도 잘 되고 또 모든 자기 그 마음도 편안해지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날 때도 다른 사람을 자기하고 만남이 끝나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날 때는 자기는 얻는 자체를 뒤로 숨기고 만난 사람을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을 나 자신보다 더 존경을 해주고 소중한 사람 생각해 주셔요. 그러면 뭐 보호망 10년이 아니라 한 20년, 30년 하실 거고 또 뭐 다른 뭐 저 또 뭐 있죠? 뭐 그 뭐 아무튼 그 뭐 정수기 판매원이나 이렇게 뭐 세일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정말로 저 영업이 100% 신장될 겁니다. 제가 그거 안 해봐서 모르는데요. 오늘도 건강하게 살자. 항상 저희 마음속에 아, 그거 좋습니다. 아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좋습니다. 이미 그래도 실천하고 계셨구만요. 예. 그렇게 행복하지 그렇게 하니까 하루가 잘 가고 재미있죠. 활력이 있고. 예, 그렇게 돼야 분명히 에너지가 솟구쳐요. 예.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오늘 여기 도착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거 막 지내고 있는데 시작할 때 왔어야 되는데 안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제 가슴을 우리 쭉 모여서 오신 보살님이 저를 통계하게 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일까 궁금하죠? 이제 유리여왕인데 이제부터 제가 이 유리여왕의 돌을 집어 넣을 겁니다. 자, 돌을 집어 넣을 텐데 제가 또 멋도 좀 내보려고 여러분들 눈에 잘 보게 하려고 이렇게 하얀 연장 한번 준비해 왔어요. 그래야 여러분들 손에 잘, 눈에 잘 보이게.
제가 이 돌을 여기다 집어 넣습니다. 이렇게. 덜 찼어? 자, 다 탔다고 생각하시는 사람 들어보세요. 아, 내놓고 말하니까 다 하나도 안 찼네. 정말 안 찼어요. 이거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이제 다 찼습니까? 아니요. 어디가 안 찼어? 여기 여기가 써 있어. 아, 이거 다 이거 좀 저 소개 먹으라고 했더니 하나도 안 썼네. 근데 정말 안 찼죠? 자, 정말로 안 찼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것도 다시 채우겠습니다. 큰 돌을 넣으면 안 들어가겠죠? 네. 작은 돌을 넣어야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얼굴을 깎을 수 있겠죠? 이제 다 찼습니까? 왜 안 찼어? 이거 주머니가 하나 더 있으니까 남았다 하겠지? 아, 또 뭐 찰 것이 있는가 보고, 그렇죠? 응? 그렇지? 아직은 덜 찼어요. 덜 찼어요. 여기 이제 잘 지금 하고 계셔. 자, 그러면 또 여기를 채우겠습니다. 제가 지금 큰 돌을 집어넣고 꽉 찼냐고 여쭤보고 다 예, 처음에는 차, 여러분들이 꽉 찼다 했다가 물을 집어넣어서 물이 하나가 다 들어갔죠? 여기가 다 찼어요 여기가. 자, 이것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예? 더불어 살아. 자, 더불어 살아. 욕심. 어? 욕심 끝이었다. 욕심 끝이었다. 자, 더불어 살아라. 욕심 끝이었다. 자, 더불어 살아라. 왜 더불어 살아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큰돌아. 어? 큰 돌하고 참. 그거 마이크 갖고 있어요. 마이크. 여기 마이크 앞에 있어요. 좀. 그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은 내가 하는 일에서 이분도 다른 일도 그 사람의 그 소중한 게 있고 또 그 사람 또 다른 사람의 거기에 또 맞춰서 또 심세하고 될 사람에서. 분야대로 다 필요한 사람이라는 소리. 네, 다 공유하고 있을 수 있다는 말씀.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같이 뭐, 똑같이 뭐라고 했죠? 욕심. 욕심? 그거 크게 큰 소리로 말씀해 보세요. 왜, 왜 욕심을 어쩐다고? 네. 아니, 큰 돌만 넣어도 가득 찼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가득 안 찼다고 생각,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요. 그렇게도 다 드릴 수가 있겠네요. 우리 아까 지금 저 보살님이 하신 말씀도 그렇게 더불어 사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가 있고 우리 보살님 성함 어떻게 되세요? 남궁경자입니다. 아! 내가 이름이 특이해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남궁경자 보살님이구나. 그 방금 욕심은 끝이었다. 아, 이런 말씀도 퍼포먼스로 보여드렸는데 이 주는 교훈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분석으로 푸는 것이 우리들 병통이에요. 사실은 이것이 더불어 살아야 된다. 욕심입니다. 이렇게 유리어항에 제가 처음에 무엇을 집어넣었습니까? 큰돌. 자, 그러면은 이 유리어항에 큰돌을 집어넣고 싶으면 큰돌을 먼저 집어넣어라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이 유리어항에 큰 돌을 집어넣고 싶으면 큰 돌 먼저 집어넣어라. 자, 언니 이해가 안 되죠? 자, 여기가 물이 가득 차 있고 모래가 가득 차 있고 자갈이 가득 차 있으면 이 큰 돌을 집어넣겠어요? 못 넣겠어요? 그러면 큰 돌을 어디다 집어넣어요? 어떻게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맨 먼저 넣어야 큰 돌을 집어넣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세상 이치예요. 예? 빼고 아니 큰 돌을 이제 이 상태에서 넣어야 되니까 이 어항이라는 상태를 그대로 놔두고 이거 안에 것을 드러내고 넣는 것이 아니라 이 상태에서 넣으려면 큰 돌을 넣으려면은 이게 큰 돌을 넣으려면은 유리 어항에 큰 돌을 넣으려면은 큰 돌 맨 먼저 큰 돌부터 넣어라. 이것이 교훈이에요. 제가 이제 또 그 교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저희 퍼포먼스를 한 이유가 첫째 이유가 그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저 이야기입니다. 아, 필요하시면 받아 적어놓으세요. 그런데 저를 이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유리왕의 큰 돌들을 집어넣고 싶으면 그것들을 맨 먼저 집어넣어라.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러면은 아까처럼 말씀드렸듯이 이 유리왕에다가 물이나 모래나 작은 자갈 같은 것을 먼저 집어넣고 나면은 나중에 큰 돌을 집어넣고 싶어도 집어넣고 싶을 공간이 없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이름의 그 유리왕 속에 자기 삶이 다 이 유리왕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아까처럼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가장 중요한 일이 가장 큰 것일 것 아니에요. 돌로 따지면 가장 큰 돌일 거 아니에요. 자기한테 가장 중요한 일이. 예? 그러면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하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유리왕에다 집어넣을 수가 없었잖아요. 우리가 봤듯이. 그랬죠? 그래서 이 유리왕의 큰 돌을 먼저 큰 돌을 집어넣고 싶으면 가장 먼저 집어넣어야 한다는 교훈은 바로 우리 삶의 일정표 속에도 가장 중요하고 큰 일부터 집어넣어서 그것을 먼저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일이 되겠죠. 잘잘한 일을 하다가 하루 종일 하루가 가버리고 나면 정작 해야 할 일은 못 온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 말씀이 이해가 되죠? 네. 자, 공감이 됩니까? 네. 예, 예. 예. 그래요. 공감이 되면 박수 한번 치시고. 집어넣을 가장 큰 돌들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돌들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돌은
이것이 우리 삶이라고 생각하고 삶의 유리여왕이라고 생각하고 이 삶의 유리여왕 속에 우리 삶에서 가장 먼저 집어넣어야 할 가장 큰 돌들은 무엇일까요? 어? 사랑. 또? 순리대로. 순리대로. 사랑. 순리대로. 또? 주인공 찾는 거. 또? 의식주. 예? 의식주. 의식주. 또? 자비. 또? 이거 우리 지금 힐링을 뭐 때문에 합니까? 마음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마음의 병을 치유하면은 뭐 하냐고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거예요? 행복을. 그래요. 행복이에요. 행복. 예, 행복을 찾기. 우리 삶에서 가장 큰 도움은 행복이야. 행복. 그걸 찾기. 그쵸? 예. 우리 행복해지려고 지금 여기 온 거예요. 행복하면은 행복에 사시면 여기 안 오셔. 오실 필요가 없어. 사실 우리 사회에서 힐링이라는 단어가 사라져야 돼요. 그래야 정상인데 지금 제일로 지금 그 요즘 히트치는 말이 힐링자만 붙으면 좀 더 잘 팔려요. 바이셀라 대학에다 힐링자만 붙으면은 그리고 방송도 힐링만 붙으면은 멋이 대학이죠. 저 어떤 스님은 힐링의 대명사라 해가지고 막 이 방송 저 방송 뜨고 있잖아요. 그만큼 그런 분들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것이 필요 없는 세상이 돼야 되는데 의식주도 아니고 물론 그런 것들이 있어야겠죠. 의식주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삶의 조건이지만은 조건이지만은 보다 우리가 의식주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냥 의식주만 있어갖고 안 되잖아요. 자기가 행복해지라고 사는 것이지 돼지처럼 살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돼지 우리에서 사는 것처럼 살고 싶어서 의식주를 돼지도 의식주를 다 있잖아요. 먹는 것 있고 털이 있으니까 옷 있고 물이 있으니까 집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행복해지고 싶어서 행복을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돌덩어리가 바로 우리 삶에서는 행복. 자기 자신의 내면을 행복. 이 내면의 행복을 우리가 유리 여왕에 가장 먼저 집어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말로 죽은 뒤에 공동묘지에서 제일 부자가 되어봤자 뭐든지가 아무 필요 없잖아요. 죽고 나서 돈이 뭔 필요가 있냐고. 부귀화가 뭔 필요가 있고 권력이 뭔 필요가 있냐고. 이명박에서 대통령 내려오게 벌써 고소고 난리잖아요. 고채비가 아니고 고채비들과 고채비들과 그리고 당뇨병에 있어도 안에 걸리지 않아서 감사. 근데 높은 거하고 비교를 하면 안 돼요. 항상 그보다 못한 거. 내 아들이 35명이 정원인 반인데 34등을 했어. 그러면 아이고 아들아 고맙다. 35등 안 해서 고맙다. 이런 거 생각하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34등이 못했냐 하면 막 끌어오르거든. 근데 반대로 저보다 더 모든 게 하나 더 있어. 우리 아들보다 더 모든 게. 그래서 고맙다. 감사하다. 다음에는 좀 더 잘해보자. 꼴등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봐봐. 훨씬 마음이 자기 삶이라는 유리 여왕이 마음의 유리 여왕이 항상 행복으로 충만을 해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런 충만이 됐을 때 아무 로또 복권 같은 당첨되어도 기절을 안 해요. 올 수 있는 거. 자기가 이미 행복에 있는데 이런 행복이 와봤자 얼마나 뭐 크겠어요? 그러면 또 그러고 살면은 너도 뽑으면 더 굉장히 잘 돼요. 이저 하늘로 옛날에 스크리시라고 있었죠. 그책 그때 유명했죠. 제가 연파를 보내면 우주고 연파가 마주잡고 저절로 이루어져요. 항상 행복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각하면은 그 저절로 이루어진다니까요. 또 자기 마음이 이미 이렇게 행복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아무리 큰 고통이 찾아오고 상실을 겪어도 그것이 크게 막 힘들어도 불행에 지겠어요? 이미 행복을 찾았으니까 조금은 힘들겠죠. 그러나 그렇게 막 고통스럽고 불행해지진 않는다. 이 말이죠. 이 말입니다. 맞죠? 네. 그럼 또 마지막으로 박수 한번 더 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 하나 더 있어요. 인자가 진짜 중요해. 인자가 진짜 중요해. 근데 우리는 이 행복이라는 돌덩어리 대신에 무엇을 갖고 살아요? 우리 마음과 마음 속에다. 욕심. 욕심 또. 아까 저 뭐라고 그랬어요? 어? 붕어. 그것도 맞네, 맞기로. 뭐 상징으로 생각하면,
고래. 자, 욕심, 고래, 붕어 또. 우리는 거의 삶의 마음의 유리왕 속에 이 행복 대신에 무엇을 담고 살아요? 이 행복이랑 돌덩어리 대신에 뭘 담고 살아? 자, 붕어, 욕심, 고래, 어? 다 담고 살아. 지금 말씀한 거 다 담고 살아. 그러면 이것이 뭐예요? 탐진치 삼독이에요. 잡념하고 번뇌 망상이요. 탐진치 삼내가 탐진치 이것을 이 저 행복이라는 돌덩어리를 담고 살아도 부족한데 행복이라는 돌덩어리 대신에 번뇌라는 이 큰 돌덩어리를 먼저 담고 살아. 이 잘 자란 번뇌는 잘 안 담고 살아. 이 거꾸로 이 담고 살 때는 번뇌를 담고 살 때는 큰 번뇌부터 담고 살아. 왜 나는 이렇게 못 살까? 왜 나는 뭔 일이 없고 안 될까? 그렇죠? 그러잖아요. 잘 자는 거, 물 같은 그 번뇌 잘 자는 거, 뭐 손가락 쪼고 아픈 거 그런 거 생각도 안 해요. 어째 우리 남편이 바람필까? 이런 것만 담고 산다고. 맞죠? 네. 그래서 그 우리가 그 탐진치 삼독이라는 특히 그 중에서도 욕심과 번뇌, 욕심과 분노라는 탐진치 그러잖아요. 탐이 제일 으뜸 우두머리거든요. 그 다음에 분노, 그 다음에 어리석음. 그런 것들을 주로 담고 살거든요. 그래서 한 분 있네. 야, 이거 참 큰일 났어. 그 책이 지금도 스터디셀러예요. 몇십만 부가 나왔어요. 그 두 번째 공간이 나왔는데 지금 스터디셀러거든요. 한 3년인가 됐는데 보이는 것들은 이건 상당히 감성적이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그 감성을 올려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폄하하자는 것이 아니라 감성을 올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더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베스트셀러가 됐거든요. 굉장히 훌륭한 분이잖아요. 그 생각 자체가 그렇게 하기가 참 그 부드럽게 하기가 힘든데. 근데 그 생각 버리기 연습은 조금은 그보다는 조금 더 딱딱한데 그렇게 딱딱하지 않아요. 읽으면 아주 재밌습니다. 그리고 쏙 빨려 들어갑니다. 독서할 수 있는 그런 그 흡입력이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몇십만 권이 팔리고 지금까지도 스터디셀러가 되죠. 꼭 한번 읽어보셔요. 마음공부하는데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그 책이 그렇게 호응을 받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무슨 반증이겠어요?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 생각을 좀 버리고 싶다. 좀 그런 번뇌 망상을 버리고 좀 행복해지고 싶다. 아,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번뇌를 버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거꾸로? 행복을 버릴 때는 행복을 집어넣을 때는 큰 행복부터 집어넣었죠. 그러면 또 번뇌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번뇌를 볼 때는 큰 것부터 버려야 돼요. 큰 것부터. 행복을 집어넣을 때는 큰 행복부터 집어넣었죠. 그리고 근데 채울 것은 미세 행복으로 채웠죠. 이게 행복을 채우는 것은 미세 행복인데 번뇌를 빼낼 때는 반대로 큰 것부터 빼내버려야 돼요. 이게 탐욕, 분노, 이기심 이런 것들. 이런 것부터 이런 큰 번뇌들부터 뽑아내야 돼요. 이 잘 자란 번뇌만 뽑아내고 있으면은 이 뿌리가 깊어가지고 번뇌가 왕상에 뽑아지지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그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이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명상이에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쉬운 방법, 가장 최상의 방법. 그래서 부처님도 거리스나 말해서 명상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모두 번뇌 망상을 여기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명상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이것이 느껴보고 도착한 바람이 많이 흘러버렸어요. 그 명상을 여정을 명상 여정을 떠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3분의 1쯤 뒤를 접으십시오. 그래가지고 엉덩이 밑으로 깔고 앉으십시오. 다 앉으셨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몸을 이렇게 앞뒤로 한번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 앞뒤로 한번 흔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좌우로도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자리가 딱 잡힐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왼발을 오른쪽 무릎 위로 올리십시오. 올리십시오. 그 다음에 오른발은 왼쪽 무릎 아래로 놓으시고요. 반대로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것은 이것을 평가부좌라고 그러는데요. 다른 말로는 미얀마시 가부좌라고 그러고 평가부좌라고 하는데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앉으셔도 되고 그러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앉으시고 다리가 저리실 때는 반대로 바꿔 누워서도 됩니다. 이번에는 허리를 반듯하게 펴십시오. 그 등뼈를 네 번째 등뼈하고 다섯 번째 등뼈를 빠듯이 편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펴집니다. 그 다음에 머리에서 목, 정수리에서 목, 항문까지 철심한 날을 꽂았다고 생각하고 일직선으로 목과 목, 머리와 목과 허리를 일직선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등판을 쫙 펴세요. 등판을 허리로 앉으면은 좀 오래 앉아있으면 아프거든요. 이제 집에 가서도 여러분들보다 이렇게 하시라고 하려고 지금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등짝을 쭉 펴면은 딱 등짝에 힘이 갑니다. 등판에. 그러면 그 거리 앉는다라고 생각하고 앉으시면은 오래 앉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 자세도 바꿔지고. 그 다음에 턱을 이번엔 아래로 살짝 당기십시오. 턱을 살짝 당기시고 두 눈으로 코끝을 일단 바라봐 보십시오. 그리고 눈을 그 상태에서 눈을 살포시 감으시고요. 손은 자연스럽게 펴서 뭐 무릎에 놔도 되고 아니면 참선할 때처럼 포개서 배꼽 단전 아래다 모아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짝 미소를 머금어 주시기 바랍니다. 입술 양 끝을 올리면은 살짝 그런 미소가 됩니다. 조명 꺼주십시오. 좋습니다. 이제 가슴으로 심호흡을 크게 세 번 합니다. 가슴으로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가 내쉬십시오. 깊이 들이마셨다가 내쉬면서 하나 코끝으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미세하게 느끼면서 잔잔하게 들이마시고 내쉬십시오. 내쉬면서 하나 5 6 7 8 이제 각자 그렇게 마음속으로 10까지 세면서 숨 쉬는 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제 작은 호수 옆에서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선선한 바람에 살랑거리는 모습을 산뜻한 공기와 향긋한 풀내음을 느끼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물이 반쯤 담긴 컵을 보고 어떤 이는 물이 반병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표절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같은 컵을 보고도 아직도 물이 반이나 남아있네 라며 감사해 합니다. 지하철로 10조 모양 거리에 있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네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날마다 지하철로 금하교 하는 것에 대해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역을 지나야 해 하며 지겨워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 친구는 매일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군 하며 갖고도 마음가짐에 따라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영상으로 피어낸 마음을 여러분들의 소중하고 귀한 삶으로 하나씩 하나씩 따뜻하게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얼굴이 밝으면 밝은대로, 어두우면 어두운대로, 몸이 편안하면 편안한대로,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운대로, 마음이 평화로우면 평화로운대로, 힘들면 힘든대로, 현재 나인 나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현재 나인 나에게 그대로 사랑하는 마음을 보냅니다. 현재 나인 나에게 그대로 자신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보냅니다. 현재 나인 나에게 그대로 사랑하는 마음을 보내는 것을 지켜봅니다. 중국 국경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노인이 애지중지 키우던 말이 집을 나갔습니다. 몇 개월이 지난 후에 달아났던 말이 다른 멋진 말을 한 마리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노인의 외아들이 말 타는 것을 즐기다가 그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져 병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노인의 아들은 얼마 후 벌어진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전쟁터에 나간 장병들이 모두 전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온 마을이 비탄에 잠겼지만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 병신이 된 덕에 죽지 않고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인생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행복에는 예기치 못한 불행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또한 재앙의 큰 불행 뒤에도 반드시 행복이 있기 마련입니다. 성급하게 현재의 고난을 불행이라고 불러치기보다는 긴 안목을 갖고 인생 전체를 꿰뚫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크고 힘든 고통과 불행이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자신에게 속삭여주며 자신을 따뜻히 사랑하고 안아주십시오. 이제 서서히 머릿속을 비워봅니다. 잘 비워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남아있는 생각들을 그대로 마음속에 내려놓고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걸어내십시오. 그러면서 조금씩 머릿속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서서히 마음의 유리와 비워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이제 마음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봅니다. 현재 나의 몸은 모습은 어떤가요? 지금 내 얼굴이 밝은가요? 어두운가요? 지금 내 몸이 편안한가요? 고통스러운가요? 지금 내 마음이 평화로운가요? 힘든가요? 이제 오늘 하루 고마웠던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속삭여 봅니다. 따라하십시오. 고마워요. 따라하십시오. 따라하십시오. 고마워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제 오늘 하루 스쳐 지나간 인연들을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속삭여 봅니다. 또 따라하십시오. 고마워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제 오늘 하루 아무런 인연이 없었던 사람들을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속삭여 봅니다. 또 따라하십시오.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제 오늘 하루 미워했던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속삭여 봅니다. 또 따라하십시오. 고마워요. 사랑해요. 친구 간의 반목, 부부 간의 실제로 잠자리에 들었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팔다리를 쭉 뻗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누우십시오. 이 시간에 코를 골며 잠을 자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힘들었던 몸과 마음을 편히 쉰다고 생각하고 잠잘 때처럼 편안하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머금어봅니다. 이렇게 편하게 호흡해 주시면 하루 피로가 그러니까 저녁에 8시 생각보다 낫습니다. 제대로 숨이에요. 자 하시면은 정말로 그 미생복에 눈 떠지면서 미생복을 잡으면서 행복하게 사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명상을 하시다가 또 자세가 잘 안 되거나 번뇌 망상이 많이 올라오신다거나 이러면은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를 하셔도 돼요. 제가 전화번호 다 알려드렸죠. 지금 세 분인가는 전화 자주 해요. 자주 하고 어떤 분은 몇십 분씩 하니까 문제가 있지. 좀 그 솔직히 좀 찔린 분이 계실 거예요. 어깨 갖고 이렇게 봤다가 나중에 이렇게 이쪽으로 봤다가 그래도 좋습니다. 많이 하셔요. 그리고
카페 좀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거기서 자꾸 수다도 떨고 많이 대화를 나누세요.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미세행복이에요. 큰 것만 쫓으려고 하지 말고 그러다 보면 머지않아서 여러분들의 삶의 유리여왕이 그 행복으로 가득차게 될 겁니다. 공감하시죠? 네. 네. 그러면 자기 자신에게 박수 한번 보내세요. 자기 자신에게. 끝나고 나면 항상 이렇게 소감을 한 번씩 드려야 되는데 타임마다 그래야 자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그냥 그건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만나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을 만나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속삭여 준 분의 등을 따뜻하게 쓰다듬어 주십시오. 못 받았어요. 저것도 여러분께서 이거 어떻게 보고 왔더니 이것을 다시 돈 받죠. 이걸 저 직원이 왜 한다니까요.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네, 그 참여원서 혹시 가져오셨나요? 팀장님? 그 참여원서를 안 쓰신 분들은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참여원서에서 팀장님 뒤에 있으니까요 써주시고요. 써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나 안 쓰신 분들은 다 써서 내주시고요. 저 힐링 법회는 좀 빨리 진행을 했습니다. 5분이 넘었는데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자, 5차 힐링 법회는 4월 10일 날 있습니다. 다음 4월 10일 저녁 7시에 있는데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4월 달은 또 두 번 있는데 그때는 버리고 내려놓기라는 주제로 큰 주제는 버리고 내려놓기라는 주제로 할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나라는 무엇인가? 아니 나는 그래서 그 야누스 같은 얼굴을 갖고 있는데 그 나란 놈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좀 점점 올라갑니다, 이 단계가. 그러니까 다음 법회 때는 나란 놈을 잡아보겠는데요. 다음 법회 때는 나란 놈을 잡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고 가장 색깔도 좋은 주우를 하나씩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 나란 놈을 잡기 위해서. 궁금하시죠? 어떻게 그 규 갖고 나를 잡을지? 근데 제가 이 BBS 수요 힐링 법회가 아니면은 맛볼 수 없는 아주 소중하고 귀하고 값지고 맛있는 무엇보다 맛이 있어요. 맛있는 귤을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 귤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그 나란 놈을 여러분들의 나란 놈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귤을 제가 100개만 준비해갖고 올게요. 이게 너무 많이 데리고 오시면 또 안 돼요. 지금 여기가 한 100병 쪽에 되실 것 같은데 더 많이 데리고 오시라고 미리서 사전에 전화를 주시고 그래야 두 박스를 가지고 오니까 어쨌든 간에 저 맛있는 귤을 나를 잡기 위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놈을 같이 먹어볼 겁니다. 그러면 나란 놈이 제피해 됩니다. 궁금하시죠? 어떻게 여기서 다시 뵙도록 하겠고요. 요즘 불교 방송 앞에 오다 보니까 좀 그 천막도 조지고 좀 이상하죠? 네. 다 아시죠? 왜 그런지? 네. 불교방송 관계자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셔요. 스님들도 힘들 것이고 여기 불교방송 관계자들도 힘들 것인데 굉장히 힘드신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 실물을 맡기셔서 힘드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번도 지금까지 안 빠지고 나오신 분이 계셔요.
그 국립방송 기획국장 김봉래 기획국장이 계시는 지금 그 일을 다 맡고 계시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격려 박수 한번 드립니다. 11이거든요. 그리고 이거 3,420원입니다. 3,240원. 저한테 빠져나가거든요. 3,240원 저 커피숍 가갖고 커피 한 잔값도 안 되니 그 어떻게 하는 거? 다 가입 모르셔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다 가입을 하시라고. 예? 네, 다 가입을 하시면은 그 하나씩 이렇게 그 매일 보는데 너무 소중한 부처님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소중해. 정말로 이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